2021 KX 한솔레미콘과 KSA 최대 입시학원의 경기 자 출발했습니다. 한솔레미콘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. 이승준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한번 슛을 시도해봤는데요. 리너는 네, 경기 네. 끝내는 것이겠죠. 네. 근데 이 게임은 좀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. 네. 점수가 네. 득점이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. 그렇죠. 네. 어려운 자세에서 한재규가 넣었습니다. 네. 누가 많이 저렇게 소유권을 가져가느냐. 그래서 많은 시도를 하느냐. 그게 더 중요한 거죠. 저러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. 네. 여기서 네. 2점 슛까지 깔끔하게 네. 성공. 저렇게 됩니다.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이강호, 강호. 안 들어갑니다. 자 우선 한 차례 위기를 넘겼던 한솔레미콘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. 조금 마음이 급할 수 있는데 네, 칠수 없습니다. 네, 까고 안 들어갑니다. 자 우선 한 차례 위기를 넘겼던 한솔레미콘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. 조금 마음이 급할 수 있는데 네, 칠수 없습니다. 네, 지금 뭐 그것조차도 없나요? 자 이강호가 빠르게 왼손 올려놓습니다. 네. 힘들 것 같습니다. 네. 자, 3초, 2초, 이강호. 아, 여기 뭐. 자, 이렇게 종료 부저가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. 네. 한솔레미콘과 KSA 체대 입시학원 12-15. KSA가 한솔레미콘을 잡고 자, 이번 대회 첫